밀짚모자 일당이 알라바스타를 떠나고 항해를 하던 도중 갑자기 세인트 브리소우가 떨어지게 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운명처럼 하늘섬에 이끌리게 됩니다. 참고로 하늘섬에 도달한 해적단은 현재까지 로저 해적단밖에 없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하늘섬의 정보를 찾기 위하여 자야에 방문하게 되었고 루피는 들린 김에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대는 베라민을 원컵내며 자신의 저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루피는 크로커다일을 꺾은 이후 현상금이 1억 베리가 되었고 1억 베리의 사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자야에서 티치와 만나게 되었고 티치와 루피는 첫 만남부터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티치는 루피에게 사나이가 높은 곳으로 가다보면 비웃음을 살 때도 있는 거야 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그 순간만큼은 티치와 루피가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자야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 이후 별 소득 없이 출항하였으나 그 순간 녹업 스트림이 일어나게 되며 운명처럼 하늘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스카이피아에 가자마자 와이퍼와 잠깐 트러블이 있었으나 간포의 도움으로 스카이피아의 주민들과 친목을 맺게 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스카이피아에 불법 입국했기에 NL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거액의 벌금을 요구했고 자금 담당이었던 나미가 이를 거절하며 밀짚모자 일당은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NL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냥 돈 대신 주먹을 주기로 결정하였고 루피는 NL을 박살내기로 결정합니다. 루피를 발견한 NL은 루피를 공격하였으나 루피는 고무인간이었기에 NL의 번개 공격이 안 통했고 NL은 매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NL은 신답게 지능적인 싸움을 하여 루피를 잠시나마 압도하였으나 결국 루피에게 패배하였고 루피는 황금 종을 울린 뒤 NL의 몰락과 스카이피아의 해방을 알렸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하늘섬에서 내려온 이후 폭시 해적단과 만나 데뷔획 파이트를 하게 되었고 폭시의 능력 때문에 패배하나 싶었으나 루피가 거울로 폭시의 능력을 반사시키는 지혜를 보여주며 폭시와의 데뷔획 파이트에서 승리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어느 섬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하필 그 섬에는 해군대장 아우키즈가 있었고 루피는 출항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본능적으로 아우키즈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하였고 아우키즈에게 패배하긴 하였으나 자신의 동료들은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아우키즈는 루피를 얼려버린 뒤 니코로빈을 조심하라고 조언을 해준 뒤 떠났고 선장 외에 다른 인물은 안 건드린다는 루피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우키즈와의 혈투 이후 고잉 메리오가 고장나게 되었고 루피는 배를 수리하기 위하여 워터세븐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곳에서 메리오는 수명을 다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사우전드 써니오를 얻게 되며 루피는 자신의 선박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러자 메리오의 큰 유대가 있던 우솝은 매우 분노하였고 하극상을 일으키며 루피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솝은 처참히 패배한 뒤 밀짚모자 일당에서 방출되었으나 결국 루피와 화해하며 다시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워터세븐 갈레라 컴퍼니의 사장 아이스버그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로빈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 정부의 소행이었고 루피는 로빈을 구하려 하였으나 로브루치에게 막혀 결국 로빈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루피는 루치에게 패배한 이후 기어를 운용하는 법을 익혔고 새로운 모드인 기어2를 익히게 되며 파워업을 하였고 CP9의 리더 로브루치와의 대결에서 리벤지를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루치의 대결은 원피스 최고의 명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루피의 기어2는 기어5를 제외하면 최고의 기술이라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루피는 CP9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세계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구를 하였고 세계정부의 깃발을 박살내버리며 루키라고 믿기지 않는 포부를 보이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를 잡기 위해 해군본부 중장 거프가 직접 왔으나 거프는 루피를 놀아주기만 할 뿐 체포할 마음은 없었고 루피의 아버지가 드래곤이라는 극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혀버리며 해군이라는 게 의심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로브루치를 꺾고 세계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한 이후 루피의 현상금은 3억이 되었고 루피는 현상금만 놓고 보면 사왕 간부 칠무에 맞먹는 대적이 되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우연히 스릴러 바크에 들리게 되었고 루피와 브룩은 급속도로 친해지며 루피가 브룩을 자신의 동료로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브룩은 자신의 그림자를 모리아가 빼앗아갔다고 말했고 루피는 자신이 그림자를 찾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모리아를 찾아갔고 모리아와 좀비 군단 좀비 오즈를 쓰러뜨린 데 성공하며 브룩의 그림자를 찾아주었고 브룩을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브룩을 영입한 이후 샤봉디 제도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케이미와 파파고를 만나게 되었고 이들에게 어인섬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고 그 대가로 핫지를 구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나치범들이 케이미를 납치했고 케이미를 인간 경매에 올려버렸고 루피는 케이미를 구하기 위하여 경매장에 난입합니다. 그리고 철룡인이 핫지를 총으로 쏴버리는 모습을 보고 매우 분노한 루피는 철룡인의 안면을 강타해버렸고 차를로스 성은 해군대장 키자루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철룡인을 패는 것을 목격한 로우와 키드는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었고 루피가 철룡인을 폭행한 장소는 훗날의 삼선장이 처음 만난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루피가 철룡인을 폭행한 탓에 해군대장 키자루가 나타났고 키자루는 순식간에 밀짚모자 일당과 초신성들을 괴멸위기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나 키자루를 막아섰고 밀짚모자 일당은 레일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칠무의 쿠마가 나타났고 쿠마는 밀짚모자 일당을 세계 각지로 날려버렸습니다. 루피는 쿠마에 의하여 아마존 릴리로 날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침입자로 몰리게 되며 감옥에 수감됩니다. 루피는 아마존 릴리에 온 이후 행콕의 등을 보거나 행콕을 못생겼다고 말하는 등 행콕을 계속하여 자극하였고 행콕도 처음에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콕은 자신을 보고도 전혀 사심이 없는 루피를 보고 점점 의아해하다가 루피가 철룡인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들은 이후에는 루피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콕은 위험을 감수하고 루피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루피를 칠무해의 권한으로 임펠다운에 잠입시켜준 뒤 루피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임펠다운에 도달한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무작정 임펠다운 레벨 6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버기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며 버기와 루피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루피는 기세 좋게 임펠다운 레벨 4까지 도달했으나 그곳에서 임펠다운의 서장 마젤란을 만나게 되었고 마젤란에게 패배한 뒤 임펠다운 레벨 5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완코브를 만나게 되었고 이완코브는 루피의 수명 10년을 깎은 이후 루피를 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체력을 회복한 루피는 곧바로 임펠다운 레벨 6를 향하였고 자신을 저지하려는 한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에이스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한야발의 일침을 무시하고 한야발을 날려버립니다. 루피는 우여곡절 끝에 임펠다운 레벨 6에 도달했으나 에이스는 이미 마린포드로 호송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에이스를 감옥에 집어넣은 티치를 만나게 되었고 루피는 티치를 죽여버리려고 했으나 징베가 탈옥에 집중하라고 권유하자 루피는 이성을 되찾고 크로커다일, 버기, 징베 등과 함께 임펠다운에서 탈옥합니다. 그리고 봉쿨에는 루피의 친구라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여 퇴로를 확보해 주었고 루피는 봉쿨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임펠다운에 멋대로 침투했다가 멋대로 탈옥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흉악한 죄수들도 대거 탈옥시키며 시키 이후로 뚫린 적이 없는 대감옥 임펠다운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루피는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이후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곧바로 마린포드로 향합니다. 하지만 흰수염과 아오키지의 능력에 의하여 해안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루피는 마린포드에 도달하지 못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포기하지 않았고 얼음을 그냥 부숴버린 뒤 날아가자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실행하였고 루피는 기적적으로 마린포드에 도달합니다. 루피는 마린포드에 도달한 이후 갑자기 흉악한 범죄자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나타났기에 어그로가 제대로 끌리게 되었고 흰수염 거프 생고쿠도 이를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크로커다일은 마린포드에 오자마자 흰수염을 노렸으나 루피가 이를 저지하였고 이 아저씨가 흰수염이지 에이스는 이 아저씨 좋아해 그러니 이 아저씨 건드리지마 라고 말하며 루피가 흰수염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고 흰수염은 기특하다는 듯이 루피를 보고 웃습니다. 흰수염은 루피에게 상대가 누군지는 알긴 한 거냐 너 따윈 목숨만 잃는다 라고 말하며 루피를 도발했고 루피는 시끄러 그런 건 내가 정한다 너 해적왕이 되고 싶지 해적왕이 되는 건 나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과의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가 등정하기 이전까지는 해적보다는 해군의 사기가 높았으나 루피가 급속도로 전장을 휘젓기 시작하면서 해적의 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루피는 전세계의 강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 증명하며 진격합니다. 그리고 미호크가 나타나 내 칼을 피할 운명이라면 어떻게든 피하겠지 미안하다 빨간머리 라고 말하며 자신이 루피의 운명을 시험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징베, 비스타, 크로커다일의 도움으로 세계 제1의 고문 미호크의 칼을 피하게 되었고 아직은 죽을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호크는 루피를 보고 저 남자는 모두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저 남자는 이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루피의 알 수 없는 능력을 극찬하였습니다. 루피는 미호크를 제친 이후 처형대에 거의 다다랐으나 하필 해군대장을 만나게 되었고 아무리 루피라도 3대장 앞에서는 결국 제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키자루의 발차기를 맞고 멀리 날아갔고 이왕 코브는 이제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를 거부하였고 텐션 호르몬을 요구하였고 이왕 코브는 루피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루피에게 텐션 호르몬을 놔줍니다. 센고쿠는 처형 시간을 앞당겨 에이스를 처형하기로 결정했고 에이스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폐양색 폐기를 발산하였고 집행인들이 모두 쓰러지며 에이스는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루피가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거푸, 센고쿠, 흰수염, 아오키지, 아카이누, 키자루 등 걸출한 인물 모두가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는 기어코 해군의 포위망을 뚫고 처형대의 직전까지 도달하였으나 그 순간 루피의 할아버지이자 해군 영웅 거푸가 나타나 루피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거푸는 여길 넘으려면 날 쓰러뜨리고 가라 라고 말하며 루피를 향하여 주먹을 뻗었으나 그 순간 거푸는 에이스와 루피와의 추억을 떠올렸고 차마 자신의 손자를 때릴 수 없었던 거푸는 주먹을 거두었고 루피에게 타격을 허용하며 그대로 쓰러집니다. 루피는 가까스로 처형대에 도달하였으나 그곳에는 해군 원수 센고쿠가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키자루가 루피가 들고 있는 열쇠를 부숴버리며 루피는 에이스를 구출하지 못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행인으로 위장했던 겔디노가 나타났고 겔디노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열쇠를 만들어주었고 루피는 고무고무 풍선을 사용하여 센고쿠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에이스의 수갑을 풀어주었고 결국 에이스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루피와 에이스는 마린포드에서 해군을 상대로 환상의 콤비를 보이며 해군들을 쓰러뜨렸고 탈출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탈출을 앞두고 아카이누의 도발에 넘어가 버렸고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카이누와의 맞치기에서 패배하였고 아카이누는 우선 루피를 먼저 처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루피를 지켜주었고 에이스는 정상결전에서 사망합니다. 에이스가 자신의 앞에서 사망하자 루피는 그대로 정신이 붕괴되어 버렸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아카이누에 의하여 죽을 뻔했으나 흰수염 해적단과 자신의 전우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루피는 최종적으로 로우의 도움을 받아 마린포드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했고 로우에게 수술을 받으며 생명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정신을 차린 이후 에이스를 잃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나가버렸고 끊임없이 자해를 하거나 징베를 폭행해버리고 자신의 꿈까지 포기할 만큼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루피에게 너에겐 형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에겐 동료들이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하였고 루피에게 동료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말하였고 루피는 그제서야 멘탈을 조금씩 회복합니다. 루피는 멘탈을 회복한 이후 동료에게 가려했으나 레일리가 등장하여 루피에게 아직은 너무나도 약하다고 말하며 2년간 수련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도 이 말에 공감하였고 레일리에게 자신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누구에게나 반말을 사용하는 인물이지만 레일리에게 스승이 되어달라고 말할 때만큼은 존댓말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일리는 폐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기에 루피와 수련하는 동안 폐기를 중점으로 루피를 수련시켜주었고 루피는 무장색 폐기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루피는 드디어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고 힘과 매직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피는 눈을 가리고 감각을 기르는 훈련을 통하여 견문색 폐기를 깨우치게 되었으며 반사신경과 동체 시력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2와 기어3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기어4를 고안하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루피는 레일리와의 수련을 마친 이후 크게 성장하였고 파시피스타의 레이저를 매우 쉽게 피하며
느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증명했습니다. 루피는 신세계로 가려고 하였으나 해군이 루피의 발목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나 큰 선을 그으며 제자의 출항이다. 이 선을 넘지 않는 걸 추천한다. 라고 말하며 스승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레일리는 루피에게 정점까지 다녀와라 라고 말하면 눈물을 흘리며 로저를 떠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루피는 2년간 고된 수련을 마치고 드디어 밀지모자 일당과 재회하게 되었으며 밀지모자 일당의 선원들도 모두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